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동대문구의 2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동대문구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을 순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설 명절을 맞아 자매도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1월 29일 구청 정문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월 1일 구청 사내 아카데미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유덕열 구청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최근 전통시장의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노후화된 시설과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1월 30일 구청 앞 광장에서 자매 결연지와 함께하는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자매 결연을 맺은 13개 시군과 관내 마을기업, 여성단체연합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는 자매 결연지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사과와 배, 된장, 고추장 등 양념류, 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 170여 개 품목을 판매했습니다. 구는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구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인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원실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공을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동대문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추가 설치,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실 연장 근무제, 민원 행정 행복 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민원 시책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 부문에서 신규 선정됐습니다. 2월 1일 구청 사내 아카데미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과 80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체험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화, 건의사항, 구청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4주간 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구는 이번 행정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에 모이는 민족 최대 명절 설, 덕담들 많이 나누셨나요?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미혼 남녀에겐 인사말을 가장한 걱정과 잔소리가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